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처럼 배우는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 지난 시간 레슨은 어땠어요? 테크닉은 괜찮았죠? 그런데 그린 프로그 합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건반에서 막 띵띵이 하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곡이 아직 덜 됐으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곡은 적어도 2주에서 3주 연습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천천히 그 곡은 연습하면서 오늘 나가는 테크닉 곡을 또 연습하시면 돼요. 자, 오늘의 테크닉 곡은요, 3번, 4번, 5번 손가락에 힘을 기르는 것과 스케일을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스케일이 뭔 줄 아세요? 이렇게 C에서 왔다 갔다 건반을 순서대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치는 것을 우리는 스케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스케일을 잘 치려면은요, 정확한 손가락 번호와 어떻게 치는지 테크닉을 알아야 돼요. 오늘은 선생님이 그 스케일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자, 먼저 악보를 보면은요, 오, 이제 어려워져요. 8분음표가 막 묶음으로 많이 나와 있고 오른손은 전부 다 8분음표예요. 그런데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노트를 보면 항상 부분으로 나누어서 패턴을 읽으셔야 돼요. 자, 먼저 오른손의 패턴을 보면 어떻게 되죠? C에서 시작해서 G까지 쭉 올라가요. 그게 첫 번째 패턴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가면 G에서 E까지 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해요. 계속. 그리고 그 다음 패턴은 다시 G에서 C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C에서 G까지 올라갔다가 G에서 F, E, F, G, F, E, F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그 다음 G에서 다시 내려가요. 그래서 세 개의 패러를 가지고 첫 번째 줄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줄로 넘어가면 똑같은 거 또 반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줄만 알면 두 번째 줄은 쉽고요. 그 다음 줄로 넘어가면 C에서 skip, skip, skip. 우리는 이걸 C코드라고 불러요. C에서 스킵해서 다른 위에 두 노트를 쌓아 올린 것을 C라고 하죠. 그래서 C코드와 두 번째 코드는 D, G, skip, skip 다시 뒤로 돌아오는데 이 코드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하지만 얘도 코드예요. 그래서 이 코드와 두 가지의 코드를 가지고 병행하는 게 그 다음 패턴이랍니다. 그래서 C 코드 패턴과 D, F, G 코드가 나오는 패턴을 익혀두시면 훨씬 더 연습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악보를 보고 오른손을 하나씩 치면서 자리를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노트는 G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과 코드의 패턴은 C, E, G, skip이고요. 그 다음 코드는 D, G, F, D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노트만 기억하고 계시면 이 패턴은 쉬워요. 그리고 오늘의 문제이자 새로 배우는 패턴은 스케일인데요. 아까 선생님이 쳤죠? C에서 요 위에 C까지 순서대로 그냥 한음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음씩 올라가면 우리가 손가락이 모자라요. 그래서 스케일을 치는 데는 특별한 손가락 번호가 있답니다. 오늘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C, D, E 까만 건반 두 개는 1, 2, 3으로 치고요. 그 다음 까만 건반 세 개는 1, 2, 3, 4, 5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손가락 번호가 훨씬 더 기억하기 쉬워요. 이게 바로 스케일의 손가락 번호예요. 그래서 1, 2, 3, 1, 2, 3, 4 그리고 이 스케일을 칠 때에 1, 2, 3 뒤에 1번을 칠 때 이렇게 뛰지 말고 3번 밑으로 1번 손가락을 넣어주세요. 그러면서 손목을 살짝 밀어서 쳐서 올라가면 훨씬 더 깨끗한 소리가 나요. 아시겠죠? 스케일을 치는데 정말 중요한 테크닉이에요. 자, 그럼 처음부터 천천히 오른손만 한번 해볼까요? C에서 시작하죠. Ready?
One, two, three. Go!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닥 어렵지는 않죠? 천천히 치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빨리 치면 틀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오른손을 먼저 연습하실 때에는 우리가 이 엑설사이즈는 3번, 4번, 5번 손가락 연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4번 손가락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어떻게 신경을 쓰죠? 4번 손가락이 나올 때마다 특별히 더 크게 쳐보세요. 자, 선생님 한번 가볼게요. Ready? One, two, three, go! C&E를 칠 때 손가락 번호를 5, 3 대신 2, 4, 2, 4로 쳐주세요. 그래야지 그 다음 노트인 G와 B를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곡에서는 왼손의 패턴이 두 가지밖에는 없어요. C&E, third고요. 그 다음, 이거는 얼마죠? 오, 처음 배우는 것 같아요. 1, 2, 3, 4, 5, 6이에요. 6도예요. 이제 가장 많이 배우게 될 코드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6도예요. 자, 6도는 스페이스에서 스페이스로 스킵하고요. 그 다음 스페이스로 또 스킵하고 내려간 스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와 스킵보다도 더 한 칸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6죠. 그리고 이 왼손을 칠 때는 자리를 정확하게 기억해 두세요. 두 가지 패턴밖에 없지만 빨리빨리 바꾸는 게 쉽지는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왼손도 됐으니까 오른손이랑 왼손이랑 천천히 한번 붙여볼까요? Find hand position. C, C and E. Ready? One, two, three, go!
4번 손가락에 힘을 주면서 왼손까지 같이 칠리니까 너무 헷갈려요.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천천히 이 속도에서 편안히 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한 뒤 속도를 내세요. 자, 그럼 그 다음 속도는 조금 빨리 가볼게요. 56, 56이에요. 1 and 2 and 3 and 4 and 이 정도로 되죠.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Fine, hand position. Ready? 1 and 2 and 3 and 4 and. 칠 수 있으면 그 다음 템포로 가보세요. 다음 템포는 66, 66이에요. 1 and 2 and 3 and 4 and 이 정도로 됩니다. Fine hand position. Ready? 1 and 2 and 3 and 4 and. 칠 수 있으면 다음 템포로 넘어가세요. 다음 템포는 76, 76이에요. 76은요, 1 and 2 and 3 and 4 and 이 정도로 되거든요. 한번 가볼까요? Fine hand position. Ready? 1 and 2 and 3 and 4 and. 따라서 두 번을 칠 수 있으면 다음 속도로 올라가세요. 하지만 아니면 다음 속도로 가시면 안 돼요. 왜냐고요? 틀린 걸 자꾸 연습하면은 그 실수가 영원히 안 고쳐지고 계속 틀리게 돼요. 연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굳어져요. 그러니까 틀리게 연습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다음은 88. 88까지만 칠 수 있으면 괜찮아요. 88이 얼마나 빠른지 한번 가볼까요? 1, 2, 3, 4. 이렇게 깨끗하게 연달아서 두 번을 칠 수 있으면 퍼펙트, 만점이에요. 아셨죠? 그렇지만 이 속도만큼 빨리 안 쳐도 돼요. 아까 봤던 7, 6까지만 치셔도 괜찮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테크닉 곡은요, 좀 어려워요. 3, 4, 5번을 치면서 왼손 치기가 쉽지는 않아요. 특히 오늘 배운 스케일,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는 똑같은 3, 4, 5 테크닉을 왼손에서 연습하는 것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안녕!